편하게 달동네라고 부르다 보니까 정감 있게 들리지만 사실 도심 속 취약 주거지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살기 불편한 건 물론이고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져 위험한데요. 이런 마을을 찾아내서 새롭게 꾸미는 새뜰 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환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이 모였던 주문진 등대 마을입니다. 사람은 바뀌었어도 건물은 그대로여서 낡고 위태롭습니다. 최근 새뜰 마을로 선정된 뒤 반듯한 색색 지붕만큼이나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안전 난간입니다. 길을 매일 오가는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했고 어르신이 잡기 좋게 나무를 덧댔습니다. 빈집은 다 헐어내 마을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도 소방차 진입은 어렵기 때문에 집마다 화재 감시기도 설치했습니다. 얼마 전 공사를 시작한 마을의 중심 등대 꼬댕이입니다. 마을 회의와 주민 교육은 물론이고 생선 반건조 같은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 마을은 3년 전 시작됐습니다. 도내에선 농촌 16곳, 도심 10곳 등 26개 마을이 선정돼 지금까지 647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마을 발전 방향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거의 한 90%가 우리 주민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것, 주민이 꼭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관하고 협조하고 협의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뜰 마을은 벽화를 그리고 경관을 꾸며 볼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안전과 위생, 문화, 일자리 같은 거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주력해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오뉴스 김도환입니다.